하루에 7분 7minute English. 오늘은 관사 확실히 알고 가자 제4탄으로 정관사 the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문법 시간에 우리는 정관사 the의 용법 7가지 중에서 3가지를 공부해봤죠. 오늘은 정관사 더의 나머지 4가지 용법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해보죠. 자, 정관사 더의 용법 네 번째입니다. 악기와 함께 쓰일 때 피아노, 드럼, 기타 등의 악기를 말할 때는 정관사 더를 함께 써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척 간단하죠. 악기들은 모두 다른 소리를 내며 생김새 또한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각각의 악기마다 그 특유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악기를 언제나 정해진 명사로 취급하게 되죠. 그런 이유로 악기는 언제나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know how to play the piano. I just love a girl who plays the guitar. 이제 다섯 번째 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형용사와 함께 쓰여 형용사를 복수 인칭 명사화 할 때. 자, 정관사 더가 형용사와 쓰이면 그 형용사가 묘사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드리며 설명해 보도록 하죠. The rich. 어떤가요? 해석이 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시면 관사는 형용사의 일종으로 명사 앞에 붙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정관사 더는 지금의 예와 같이 형용사와 함께 쓰일 수 있는데요. 이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the rich people, 부자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 많은 예를 보도록 할까요? The poor은 the poor people을 의미하고요. The young은 the young people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쓰일 수 있는 형용사들은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들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ndsome people. The well-known people. 자, 어떤가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다면 정관사 더가 형용사와 쓰이면 형용사가 묘사하는 특성을 가진 집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섯 번째, 사람의 성에 S를 붙여 부부나 가족 전체를 지칭할 때. 이 용법도 예문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Kim은 김씨를 말하는 것이 되죠. 사람의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관사가 붙지 않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에 정관사 the를 붙이고 그 이름 뒤에 복수를 나타내주는 S를 붙여주면 그 사람 부부 또는 그 사람의 가족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하여 Mr. Kim은 단순히 김씨를 지칭하는 것이 되지만 The Kims는 김씨네 부부 또는 김씨네 가족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rew Baylor, Mr. Baylor, The Baylors, Rob Gordon, Mr. Gordon, The Gordons. 일곱 번째, 관용구로 쓰일 때. 정관사 더의 마지막 용법은 말 그대로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어구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고유 명사들도 관용적으로 정관사 더와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요. 정관사 더가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을 각각의 예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들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들 말고도 더 많은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정관사 더의 용법 7가지 중에 4가지를 공부해봤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하죠. 정관사의 네 번째 쓰임이죠. 악기와 함께 쓰일 때. 다섯 번째 쓰임입니다. 형용사와 함께 쓰여서 형용사를 복수 인칭 명사화 할 때. 여섯 번째 쓰임이에요. 사람의 성에 S를 붙여 부부나 가족 전체를 지칭할 때. 일곱 번째 쓰임입니다. 관용구로 쓰일 때. 자, 이것으로 우리는 지난 강의와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정관사 더의 일곱 가지 쓰임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법 시간에는 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관사 확실히 알고 가자 제5탄 관사의 생략과 어순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리스닝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See you next time!